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도주하며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평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달아나던 중 표지석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고 나주에서는 음주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이리저리 살피며 잔불 정리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0시 4분쯤 전남 한평의 한 도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한 A씨가 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겁니다. 국도를 따라 4.5km를 달아난 차량은 마을 유례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에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혈투 말고는 진실규명을 읽고 그 조금 발표에 대한 신청을 했어요. 전남 나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본 70대 B씨는 자신의 SUV를 몰고 3km가량을 도주하다 길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나주경찰서 소속 C경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주 차량을 몬 B씨와 동승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강이부 골절로 12주 중단 나왔고요. 수술 예정입니다. 동상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 여수와 보성, 함평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전보다 바다의 온도가 높아 전남 지역 어패류 양식장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바다의 온도가 함평 석두 29.1도, 여수 돌산 27도, 보성 동유리 27.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함평만과 여수여자만, 보성 등량만 등 3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다 온도가 28도에 도달하면 고수온주의보가, 28도가 3일 이상 지속하면 고수온 경보가 발령됩니다.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온이 높으니까 고기들이 질식을 많이 해요. 질식살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 놔두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특히 조피볼락과 전복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패류의 대규모 배사가 우려됩니다.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전남 지역 해역에는 조피볼락과 돔넙치 등 1억 마리와 전복 6억 7천만 마리가 양식 중입니다. 조기 출하를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그 어류에 대해서 사료 급유를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전남 지역 어패류 피해는 지난 2018년 471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지난 2021년에 176억 원, 지난해에는 218억 원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바다의 수온이 예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양식 어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을 위한 3자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며 광주시의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무한 군수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공항 통합 이전 3자 회동. 무한군이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한 회동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예견된 실패였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특히 소음 측정과 비전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광주시가 전략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3자 회동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광주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회동에서 무안군의 무조건 반대 방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사실 좀 타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다만 김상훈 군수하고 이제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광주시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 3자회동 개최를 위해 읍면 순회 홍보 캠페인을 중단하고 비전 토론회도 연기했던 광주시는 새로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점은 주민 직접 설득입니다. 소음과 무한발전 비전 등에 대해 무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수의 공무원들이 가서 진행했던 홍보 캠페인보다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설득 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향후 계획을 가지고 갈 건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준비가 되면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민간과 군공항 통합 이전의 골든타임이라고 못 박은 광주시. 하지만 전략 부재와 헛된 기대 속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전남에서는 매년 실종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요.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해선 마을의 지리를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실종자 수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에게 활동비를 주는 정책이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시행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구례군에서 실종됐던 50대 지적장애인이 나흘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합동수색에 나선 주민 63명의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지형을 잘 알고 실종된 장애인의 옷차림을 기억했던 주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 사람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찾게 되었는데 찾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데 수색 활동비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은 나흘 동안 수색에 힘쓴 주민들에게 3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주민들의 수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상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지원 근거는 실종자 지원 조례입니다. 경찰의 요청으로 전남 모든 시군에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실종자 수색, 범죄 예방 등 여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참여 제안이 필수적인데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실종자 수색 활동비 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전라남도의 공모가 끝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한 것과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라남도의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이라며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